도토리 친구들, 할롱할롱, 할롱할롱, 금강연아입니다. 그동안 제가 스타일링 편을 다루지 못했던 점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모발이 가늘거나 이마가 넓거나 M자 이마가 있거나 혹은 볼륨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스타일링을 최대한 간편하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타일링 후 제품을 추천드리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머리 어떤 분이실까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발이 가늘고 볼륨이 없어 보이시죠? 사실 저도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늘 드라이를 하고 다닙니다. 혹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네. 탈모라고 느끼시나요? 네, 요즘 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제가 오늘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까지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평소에 머리가 고민이 있으세요? 일단은 머리가 좀 너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고 나이 먹으면서 되게 헤어라인이 뒤로 간다고 해야 되나? 점점점? 네, 점점 뒤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 네, 사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제약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관리를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놓칠 수가 없죠. 탈모 때문에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일단은 제일 모든 탈모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민되는 게 약간 유전.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으로서 또 후세에 남기지 않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혹시 실례지만 아이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미혼인데 아, 네. 네. 미혼이라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네, 약간 그런 네. 게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많이 제가 나서는 때가 많은데 이게 아이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사진이 찍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네. 어디는 되게 비어 보이고 네. 그냥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괜히 제가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게 제일 좀 요즘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찍힐 때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찍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측면과 뒷면 혹은 뭐 이게 좀 각도가 틀어진 상태 찍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정면만 바라보고 머리 스타일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도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간 제 이마가 되게 넓으니까 네. 그거를 좀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좀 얇은 거를 최대한 커버하면서 이마가 조금 넓은 거를 이제 내리거나 왜냐면 너무 일반 넓으면 그렇죠.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타일링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 지금 하고 오신 머리 스타일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모질이 조금 가느다랗기 때문에 네. 파트를 나눈 머리 스타일은 가라앉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나누는 머리 스타일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떨구시고 네네네. 무겁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층을 안 내신 것 같은데 네네네. 층을 살짝만 내서 이제 스왈로 스타일이나 바깥쪽으로 뻗을 수 있는 아웃컬을 추천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디자인을 변경하고 나서 스타일링을 할 때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릴게요. 변해라 얍! 뜨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손과 드라이기입니다. 손가락으로 모발을 짚는데 이 모발을 잡는 양은 새끼손가락 모량만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기를 강풍이나 약풍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조절을 해서 머리카락 꺾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 이미 제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머리가 젖는 거는 싫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여기 위쪽만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은 중력이 앞쪽이 아니라 뒤로 쏠리기 때문에 이 앞부분, 앞머리 바로 위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볼륨이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 보이지 않게 돼요. 즉 이마가 꺼져 보이지 않는다. 끝! 제가 해놓고서도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이 변한 걸까요? 첫 번째로 변하지 않은 길이감 속에 바뀐 질감,
그리고 방향성, 이 두 가지입니다. 파팅이 되었던 머리카락들이 앞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컬에서 바깥쪽으로 아웃컬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시각적으로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남자분들 가르마나 에즈 스타일 많이 하시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마 깊이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시고 벌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많이 깊을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깊을수록 차라리 벌려서 좁게 만들어준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얼마 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플스5를 겨우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할부로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할부를 갚아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나가시면 저 플스5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이 무엇이냐? LG 프라의 메디헤어. 박수! LG 프라의 메디헤어 제품은 LLT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LLT가 무엇일까요? LLT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법입니다. LLT의 빛 에너지가 모낭세포에 침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전반적인 대사가 활발해지고 영양 공급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탈모가 치료가 되는 거죠. 그게 LLT입니다. 여기서 잠깐! 탈모 치료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 4개월 만에 모발의 굵기와 밀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 250개의 레이저와 LED 광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씌워드리는 것보다는 간편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직접 사용하시겠습니다. 헬멧을 올바르게 착용 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만의 케어 모드 설정을 위해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프론트 케어를 시작합니다. 18분간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스왈로 펌 스타일을 낼 수 있는 드라이 방법과 메디헤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께 탈모를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이렇게 탈모에 치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탈모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금강연화였습니다. 3, 2, 1 끝!